오늘은 제주 교래에 있는 한국마사회 제주 경주마 목장을 찾아왔는데요. 한국마사회 최고 혈통 전문가이자 닉스고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이진우 부장과 함께 이곳에 있는 시수말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먼 길에 오셨네요. 마사회 시수말이 그동안 두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민간에 많이 이양을 해가지고요. 그래요. 두수가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뭐 포리스트 캠프, 호크윙, 이제 피스루즈도 은퇴할 때 다 됐고, 로카드 텐도 그렇고, 지금 활동하는 게 뭐 한센, 티즈 원더풀. 이것도 이제 올해 은퇴했죠. 티즈 원더풀도. 티즈 원더풀도 은퇴했구나. 그러면 이제 빅스, 쉐클포드, 미스터 크로우, 여기가 다네요, 이제. 이 시수말 역사가 우리나라 얼마 안 됐지만 참 그간에 큰 변화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랬었죠. 과거에는 디디미가 최고 시수말이었다가 매니피가 오면서 바톤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매니피 이후에는 이제 한센이 이제 리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부장님 만나면 제일 궁금했던 게 닉스고가 작년에 은퇴해서 시수말로 이제 전환이 됐잖아요. 올해까지 그럼 두 번째 지금 교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첫 회에는 인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첫 회는 이제 닉스고처럼 이렇게 그 경쟁력이 좋은 말이 많이 은퇴를 안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아서 많은 말들이 이제 몰렸고요. 닉스고 교배로 3만 불에 데뷔를 했는데 151두가 교배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130두가 임신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신 성공률도 엄청 높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경마 팬들은 왜 닉스고를 바로 한국에 데려와서 자마들을 생산하면 한국 경마가 이만큼 수준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왜 미국에서 시스마를 데뷔했냐, 뭐 언제 오냐, 이런 궁금증이 많아요. 원래 이제 해외 종축 개발 사업을 2015년도 했는데 원래 언안이 미국에서 이제 검증을 받는 거예요. 검증을 받는 이유는 사실 이제 닉스고가 경주 능력이 탁월해서 교배로 3만 불에 데뷔를 했지만 실제 자마가 능력이 좋아서 3만 불을 받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첫 해는 인기가 좋아서 3만 불했지만 그 다음에는 교배를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이 자마들이 경주마장에서 잘 뛰게 되면 다시 교배로 올라가죠. 다시 교배로가 3만 불, 5만 불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국내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진짜 교배로 3만 불, 5만 불짜리 자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마주들도, 조교사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한국산 말. 그러면 우리가 말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근데 교배로가 너무 작으면 우리가 수송비가 안 돼가지고 미국 수출이 좀 어려워요. 저희가 여러 번 좀 시도를 해봤는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근데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인기 있는 한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가 넘는 그런 시순말 자마야지만 미국에 한 10만 불 넘게 수출할 수 있다는 큰 그림이 있었던 거군요. 이제 한국에서 미국까지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닉스고 자마가 한국에 와서 뛰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마팬도 그렇지만 실제 이제 마주 조교사 다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 이제 교배했으면 올해 처음 태어났고 그러면 그 130여도 중에 만약에 이제 이 말들이 경매에 나오면 한국 마주가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임 씨앗말, 닉스고 자말 임신한 포임 씨앗말 생산 농가에서 한 마리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마가 이제 잘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앞말인데 상당히 좀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혈통도 되게 닉스고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이제 닉스고하고 올해 그 교배를 한 다음에 그 망아지하고 같이 연말쯤에 2년 연속 닉스고랑 교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말이 포인마로 한국에 오게 되면 그러면 벌써 이제 태어난 말이니까 2년 후에 그럼 데뷔하는 거네요. 그렇죠. 2년 후에는 닉스고 자마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올해는 한국의 그 원하는 그 이제 생산자들 중에 닉스고하고의 배합마를 찾기 위해서 신청한 농가도 있다고 하던데요. 작년에 아무래도 농가들이 닉스고 교배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12 정도를 이제 농가들한테 무상 교배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올해 이제
1월부터 네. 예, 교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태어나는 그 10마리 정도가 네. 그 말도 이제 다 한국에서 뛰게 되는 아, 거네요? 예, 그렇게 되겠죠. 아, 보이는 말로 이제 한국에 뛰게 한국에 있는 시한마리 미국으로 설마 간 건 아닐 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수송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아, 그거는 좀 안 되고요. 어, 어떻게 미국에서 그렇게 된 이제 거예요? 미국 경매나 개별 거래에서 아, 이제 시한마리 산 거죠. 생산자가 이제 예, 예. 뭐 직접 사거나 아니면 네. 마사회가 구매 대행을 해서 사거나 뭐, 해서 직접 구매 대행은 아니고 이제 케이닉스의 유전자 정보를 아. 줘가지고 생산자들이 좋은 말 그리고 닉서가 잘 맞는 말을 구입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닉스고 자마들은 올해 처음으로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 처음 태어난 말 중에 적어도 한두 마리는 한국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거네요. 올해 태어난 말들은 네. 한국에서 저기 데뷔를 할 텐데 아마 자마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도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마주들이 많이 살 것 아, 같아요. 아, 그러면 뭐 가격이 문제겠지만 잘하면 뭐 다섯 마리, 예, 열 마리 정도까지 예, 예, 그 정도까지도 아마 들을 한국에서 거예요. 한국에서 예, 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한국에서 생산된 포인마 12 정도 포함해가지고 외산마가 좀 더 들어오겠죠. 예. 지금 이 닉스고를 성공시킨 세계의 최강마를 배출한 이 K닉스 프로그램. 네. 이게 이제 과연 물론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유전자 정보와 네. 그다음에 뭐 실제로 이제 혈통의 배합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배합해서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하신 육종과 이런 정보들을 다 넣어서 네. 이제 말들을 선발해서 배합까지 이어지는 과정인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개발된 해서 미국에서 선발한 첫 케이스가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시스말로 되면 예, 미스터 크로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미스터 크로우 전에 뭐 빅스가 먼저 데뷔를 했고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이스 조이스가 아, 제이스 데뷔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세 번째가 이제 미스터 크로우의 첫 자마가 2세마가 돼서 경주에 아~ 뛰게 됩니다. 두 시승말과 달리 미스터 크로우는 그레이드 1 경주에서 2등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상금을 거의 예, 35만 불 벌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마사의 시승말 네, 뭐 버금가는 그런 말이었고 인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 첫해 한 36두가 생산이 돼가지고 그중에 한 뭐 한 80% 뛴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도수가 올해 데뷔를 할 것 같아요. 경매에서 예. 미스터 크로우 자마들이 처음 나왔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 예. 마체가 워낙 좋다고 평이 나거든요. 예, 예, 예. 원래 그 미스터 크로우가 좀 잘생겼거든요. 특히 뭐 둔부가 아주 좋아요. 둔부가 좋고 이 빠른 발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예, 인기가 좋았죠. 미스터 크로우가 이게 그 말 자체가 아주 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 키는 한 162, 3cm 정도 되고 네. 지금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 몸무게를 후대에 좀 유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한센하고 비교하면 한센은 약간 평균보다 약간 몸무게가 작아요. 그쵸. 그래서 자마들이 약간 좀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미스터 크로우는 뭐 거의 매니피보다 매니피 버금갈 정도로 아. 많은 그 체중을 전달하는 유전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미스터 크로우 자마는 한 480에서 520kg대 그런 자마들을 많이 생산할 것 같습니다. 아. 올해 2세마로서 많이 데뷔할 텐데 자마들이 많이 데뷔할 텐데 2세의 조숙성이 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찍 데뷔할 수 있어요. 생산 현장에서의 평가도 미스터 크로우 자마들 체형이나 이 뭐 어떤 여러 가지 느낌상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생산 농가에서는 닉스고를 안 들여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닉스고보다 유전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는 아. 미스터 크로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자마를 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아. 성적이 좋으면 미스터 크로우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마사의 교배 지원 시승말이 네.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농가들한테 많은 교배로 이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미스터 크로우보다도 먼저 그 케이닉스 프로그램으로 선발했던 게 빅스라고 하셨잖아요. 아, 예, 그렇죠. 저도 빅스라는 시스말이 네. 처음에 너무 생소해서 누구지?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지금은 제 느낌에는 빅스고라는 네, 첫 자마군에서 맞아요. 1등급을 네. 가는 말을 배출을 네.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빅스가 누구지? 하면서 지금 눈을 씻고 지금 네.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빅스도 보니까 AP인디 계열이더라고요. 네. 빅스가 플래터 자마죠. 네. 네. 플래터가 이제 한국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빅스가 사실 처음 시승말로 데려왔는데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미스터 크로우 다음 가는 유전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은 또 거기 다양한 육종가에서 높은 저기다 유전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빅스가 처음 보기에는 키가 한 156cm밖에 안 돼가지고 실제로 진짜 예. 얘는 또 완전히 작은 단거리 예. 예. 선수다 이런 예.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어요 처음 데뷔시킬 때. 근데 이제 그 시승을 데뷔시킨 이유가 빅스의 체중 읍점가를 산정해 계산해봤죠. 그랬더니 아. 한 125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결코 자마들이 작게 안 태어난다. 아. 이거는 이제 그건 빅스고가 예, 예. 이미 증명을 아, 예, 하지 않았나요? 예, 예. 그게 이제 아, 맞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고 아. 첫 자마가 1군까지 가리라고는 이렇게 크게 생각은 못했는데 빅스고가 나왔고 아니 이렇게 자꾸 잭팟을 터뜨리시면 빅스가 나왔고 1군 가서도 2등하면서 경쟁력을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우창구 조교사 마방에 있는데 네. 거기 그 팀장님이 그 빅스고를 꼭 대통령배에 내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통령배에 맞춰서 지금 아, 이제 예, 그래요? 예, 빅스 하고 있습니다. 빅스고가 그러니까 빅스의 자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모마의 유전력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장거리까지 가능한가요? 오, 좀 거리는 그렇게 길진 않죠. 빅스가 이제 스피드를 많이 전달하는 그쵸. 스피드 말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모마에 따라서 거리는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빅스고 같은 경우는 빅스는 다 스프린터지만 네. 그쪽 라인은 이제 중거리 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안말 쪽에서. 그래서 빅스고는 중거리 적성의 경주마예요. 근데 조에서 얘기하기로는 2000m를 이렇게 달려도 지치지 않고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1800m, 2000m를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크로우는 올해 이제 자마들이 데뷔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살짝 미스터 크로우 쪽으로 더 마음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네. 아, 통계적으로 네. 저는 통계가로 일을 하니까 유전력이 더 높게 나타나서 그래요. 아. 그리고 미스터 크로우가 거의 약점이 없어요. 예를 아. 들면은 뭐 전체적인 유전력도 높고 네. 스타트 능력도 높고 네. 지구력도 높고 그 다음에 조숙성도 높고 뭐 각 또 브리즈 기록도 상당히 이제 빠르고 뭐 각 분야별로 다 골고루 높거든요. 이런 말들은 사실 시승은 말로서 실패하기가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는 한센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한센 네. 조숙성은 한센이 약간 그러니까. 더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한센은 너무나 큰 약점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한센의 이제. 약점은 이제 대상용 네. 조숙마를 많이 배출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 네. 체중이 좀 적어서 아. 네, 체중이 한 평균보다 약간 네. 작거든요. 적게 유전을 해요. 근데 미스터 크로우는 체중을 많이 유전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만큼 자마들이 이제 스피드 있고 무겁다는 네네. 거죠. 그만큼 아.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아. 대상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센은 물론 이제 체격이 너무나 작게 나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중장거리 그리고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까지의 활약 이런 예. 부분은 살짝은 지금 물음표가 있어서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마치 미스터 크로우나 빅스도 사실 단거리나 중거리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그 비교가 될까요? 그 미스터 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2세 때는 워낙 능력이 좋았는데 부상 때문에 이제 못 뛰고 3세 때 데뷔를 했어요. 네. 3세 때 두 번째 뛰었을 때 우승하는데 1200m를 1분 09초 때 뛰면서 뭐 12마신 차로 이기고 스피드 지수도 그때 당시 3세 기준으로 118로 최고 점수를 네. 받았었죠. 그리고 4세 때 이제 지안 경주에서 2등하고 G3 경주에서 2등하고 그다음 네. 5세 때 한 번 또 이기고서 이제 은퇴를 했죠. 근데 혈통적으로나 유전적으로 봐서도 이제 한센보다는 좀 거리 적성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마사오 입장에서는 어떤 이 더러브렛 우리 한국 경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대부분 고가의 경주 능력이나 아니면 유전 능력, 혈통이 굉장히 뛰어난 말들을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을 주고 사오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제 완전히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제 네. 마사오가 이제 고가 시승마를 들여온 이유는 뭐 혈통 개량도 있지만 그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마사에서 비싸게 이제 말을 들여오는데 그중에 이유는 비싼 말을 들여오면 그거에 맞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배 지원을 했을 때 생산된 말을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매니피였는데 매니피 첫 자마들이 막 5천만 원 이상에 막 팔려서 네, 네.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2억 넘는 시장을 매니피가 예, 열어줬죠.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사에 이제 농가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비싼 시승마를 들여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유전적으로 보면 네. 비싼 말이 꼭 잘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머스키맨도 뭐 이렇게 비싼 말 아니었고 네. 매니피도 1세 때는 교배로 1세 때 경매가가 15,000불짜리였어요. 네. 근데 그게 경주 능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인류 시승말이 됐잖아요. 예, 그것처럼 실제로는 많은 말들이 유전적으로 훌륭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상업적으로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그런 거 고퀄 시승말에 대한 처음에 그런 그 고퀄 시승말을 잘 뜰 것이다, 뭐 경주 능력이 탁월한 말을 잘 뜰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시승말 도입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 K-믹스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많은 좋은 말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경주 태양마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승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 지금 경주 능력이 예. 나와요. 예. 예. 단지 이제 그 시장에서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쓰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뭐 라이온 산타를 비롯해서 여러 말들이 경주 태양마로 성공하고 있게 되면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K-믹스가 네. 그걸 좀 도와줄 겁니다. 예를 들면 빅스, 그래요. JS 초이스, 미스터 크로 이 세 마리가 사실 그 SI라고 시승말 지수로 치면 뭐 마사에서 마사의 시승말로 비교했을 때 지금 1등이 빅스, 2등이 제이스 초이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네네. 사실 미스터 크로우가 올해 성적을 내게 되면 1등이 다시 또 미스터 크로우 바뀔 겁니다. 물론 많은 두스를 교배를 안 해서 뭐 1호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유전 능력이 높은 말, 즉 K-믹스 지수가 높은 말이 종축으로서는 성공할 확률이 경주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실제로 국내 들어온 말로 이제 검증도 해봤어요. 경주 성적보다 오히려 후대 능력이 예, 예.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경주 능력이 탁월한 말들은 진짜로 유전 능력이 좋은 말도 있지만 반면에 우성 효과, 즉 잡종 강세 때문에도 잘 뛰는 그런 시승 말도 그래요. 있거든요. 훌륭한 부모 밑에 예. 훌륭한 자식이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 예. 더 많죠. 예. 예, 그래서 실제 뭐 말리붐 외국가도 그렇죠. 말리붐은 네. 뭐 그 1승인가 2승밖에 못한 말인데 맞아요. 근데 정말 예, 그 시수말 훌륭한 시수말들을 그렇죠. 많이 배출했잖아요. 덴지구도 일반 경주 3전 3승한 말인데 뭐 최고의 시승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 대비해서 상업적으로 만들기까지 많은 돈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못하는 거지 유전 능력이 좋은 말들이 잠재적인 후대 시승말로 성공할 확률은 되게 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K-믹스가 이제 입증이 되면 앞으로는 이제 국내 경주 태양마 중에 뭐 유전 능력이 좋은 말들이 시승말로 이제 선발될 거고 제 생각에는 50% 이상 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싸이 오브 싸이어를 예, 예.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암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경매 미국 경매 시장에서 시암말 살 때 네. 물론 비싼 말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저렴하면서도 유전 능력이 좋은 말을 선별해서 들여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가들한테 상당히 이제 좋은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K-믹스 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실 힘든 사업이라 저도 두려움이 많았지만 유전 능력, 후대 능력은 확실할 네.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K-믹스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실제로 미스터 크로우 빅스 살 때는 유전 능력 위주로 샀어요. 경마 팬들에게 혈통을 좀 이렇게 접근하시고 실제 그 경마 베팅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아, 예. 네. 제가 이제 말 혈통 홈페이지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출전마 혈통 정보라는 네, 코너가 그렇죠.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 100가지 이상의 정보를 혈통 정보 포함 경주 성적 그리고 통합적인 경주 능력 데이터 등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보시고 아마 그 혈통을 하면 그 예상지에서 예상한 말하고 약간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배당률이 좋은 거죠. 아~ 네, 그거 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잘 보지 못하는 멸들을 예, 면들을 예, 혈통 예. 홈페이지에서 출전만 혈통 정보 예, 제공을 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뭐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뭐 속도 지수도 예. 나오고 네. 상대 뭐 전적 같은 예. 건 뭐 예상제도 나오겠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혈통에 대한 점수치 거리당 점수치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게 이제 경주 성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게 이제. 통산펄럼이라고 200m 기록으로 모든 기록을 한산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대표값으로서 상당히 좀 잘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스피드 지수라고 해가지고 10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빨리 뛰면 1씩 더하고 적게 뛰면 0.2초 단위로 네. 예, 감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스피드 지수 6개월 동안의 그 스피드 지수를 또 제공합니다. 또 그것도 잘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통산펄럼 스피드 지수 이거 같이 보고 또 그 밖에 모마 정보, 모마의
이 승률이나 무마의 자마의 승률 이런 것들, 복승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그 걸음이 검증이 돼 있는 적어도 한 10전 이상 뛰면 대충 그 금알의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나 5전 이내의 신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네. 그 말통 페이지에 있는 그 케이닉스 교배 네. 프로그램 정보가 있어요. 아. 거기에 부마하고 무마명을 입력을 하면 네. 그 자마들의 적성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유전 능력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 능력 등급이 A나 A뿔 정도 그리고 되고 그리고 뭐 단거리냐, 예, 중장거리냐 예, 단거리냐, 중거리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것도 이제 하나 아, 정도 거기에 6종가가 또 제공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정보를 또 이용하면 뜻밖의 복병마를 딱 선발해가지고 아, 높은 배당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경주마 목장에서 이 생산자협회에서 관리하고 도입한 시수말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투아난서브 청담도끼라는 역마를 배출하면서 이 투아난서브가 도입이 됐어요. 네. 청담도끼가 어마무시한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대성경주 구승한 말이죠. 네. 정말 대단한 말이고 선행마는 장거리가 안 된다. 라는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준 예. 그런 말이에요. 체형도 상당히 이렇게 유선형으로 늘씬하면서 그 예쁜 체형으로 뭐 성격은 좀 칼칼 했지만 성격만 원만했으면 최고의 그렇죠 그렇죠. 사실 더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예. 가지고 있었는데 투아난서브가 그래서 청담도끼 덕분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 예. 예. 투아난서브가 버나드리 자마죠. 네. 버나드리 자마고 그럼 결국 예. AP인디 계열인 예. 건가요? 예, 맞아요. AP인디 계통이죠. 그 투아난서브가 좀 이렇게 장거리 적성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 옆에서 들어올 때도 이제 장거리 적성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단거리 말을 붙여주면 다 전부 다 중거리 마가 나오기 때문에 경주 능력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더 투어나인 서브의 그 적성 유전자를 좀 더 분석을 해보니까 네. 뜻밖에도 이 단거리, 중거리 적성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중거리. 그래서 생각보다는 투어나인 서브를 아주 장거리 말이 말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스피드 있는 그런 말들도 배출할 수 있구나. 그거를 아,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네. 부산 일곱의 경주에서 예. 정말 확인을 했습니다. 볼마에스타. 물론 예. 이제 번호가 좋긴 했습니다만. 벌마에스타가 이런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전 경주에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라운드 파이터라는 이제 강자 어마어마한 같이 붙었던 그 경주에서 벌마에스타가 정말 네.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빨리 그러면 그렇죠. 결국 네. 조숙형 스피드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아. 특히 그래도 이제 그 단거리 말 위주로 붙여주게 된다고 하면 네. 좋은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생산자 앞에서 들어온 많은 시승 말 중에 아마 네. 소비되지 않을까 가장 좋은 아... 그리고 또 지금 자마도 좀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협회에서 도입한 시수말 중에 신규 시수말이죠. 이 지몰로지스트가 아주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티즈나우 자마죠. 네. 티즈나우 자마고 예, 그레이드 경제에서도 이긴 말인데 네, 상금당 70몇만 불 벌었고요. 지원 경제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이 말이 2세 때 능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2세 때 이제 지향경주를 이겼고요. 3세까지 이제 뛰고서 미국에서 이제 교배를 하다가 들어온 말인데 이게 이제 티즈나우 특성이 조금 이렇게 단거리보다는 중거리, 중장거리 적성이에요. 근데 이 말은 스피드 유전자를 보면 또 단거리 적성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지금 그 유전 능력 데이터를 보면 조금 이렇게 그 교배를 할 때 좀 신중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제로 체형의 느낌은 상당히 크다. 키가 크고 다리도 네, 길고 네. 그런데 육중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제 길쭉길쭉하면서 크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자마들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긴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체중은 500kg 넘지만 이게 뭔가 단단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늘 그냥 좀 길쭉한 느낌? 네. 그러면 씨앗말을 네. 이 말이 이제 단거리 마니까 조금 씨앗말 같은 씨앗말을 좀 이렇게
장거리 적성으로 이제 교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케어닉스 6점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시안말의 6점가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 그 지몰로지스트의 능력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자마를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매니피가 운명을 달리하면서 한국 이 경주마 생산, 이 혈통 쪽에 사실 굉장히 큰 별이 져서 안타까움이 컸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목장에서 말들 만나보니까 아, 더 큰 또 희망도 생기네요. 네. 뭐 매니피는 네. 뭐 충분히 교배를 했고 제 역할을 많이 했죠. 진짜 한국의 그 경주마 개량에 크게 네, 이바지를 했고 또 매니피가 많은 또 우승 터치를 비롯해서 많은 또 좋은 시안 말들을 배출했죠. 맞아요. 네, 그 말들이 또 좋은 또 말을 생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매니피 자마 중에 뉴 레전드라는 말이 있는데 네. 예, 대통령 배이긴 네, 말이죠. 네. 예. 그 말도 사실 케이닉스로 선발해서 미국에 유학시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말도 유전적으로는 매니피의 딜을 이을 정도로 능력이 좋거든요. 지금 녹음 목장에서 시수말 이제 활동을 시작했군요. 그러면 예. 경부대로 파워블레이드, 뉴 예. 레전드 예. 이렇게 예. 벌써 세 마리가. 예,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또 액턴 파크가 또 네. 좋은 자마를 많이. 그렇죠. 중장거리까지. 예, 그리고 또 시수말로서도 뭐 성공하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고 트리플 네. 라인 같은 경우도 성공 가능성이 크고 네. 가온 챔프도 스프린트로서 맞아요. 성공 확률이 꽤 높아요. 네. 이것처럼 이제 경주 국내 드론 말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좋은 시승 말을 배출해 나가고 그리고 계속 또 미국에서 또 좋은 말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융합이 되고 그러면 이 국내산 말 개량이 급속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KNX 지수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KNX가 높은 말리지로 개량을 하게 되면 사실 초보자도 일반 중수 중간 정도 이상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분들의 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좋은 시승말, 시안말을 선택하고 교배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자마들을 계속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참 이렇게 지금 일본이 세계 경마의 대강국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 즈음인데 우리도 참 희망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그 일본이 이제 사우디하고 두바이에서 우승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컵이 1800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사실 가가지고 이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일본은 잔디에 스태미나 위주로 장거리 네, 위주로 맞아요. 말이 개량 목표를 잡고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모래 경주에 단거리 스피드 이쪽으로 지금 개량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200, 1400, 1800까지는 단거리마저 소화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혈통 개량은 잘 되고 있고 그 조교 훈련 이런 것들만 더 강화시킨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일본 말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마 화이팅! 네, 한국 경마 화이팅!